안녕하세요, 교민 여러분. 멜리사 리입니다. 이번 비디오 블로그에서는요, 교민들과 관련이 깊은 슈퍼애뉴에이션, 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뉴질랜드에서 연금에 대해 확고한 정책을 갖고 있는 것은 저희 국민당밖에 없습니다. 다른 당은 연금에 대해 언급하길 꺼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국민당은 연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한 만큼 퇴직한 후에는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65세 이상으로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연금 지급액도 부부의 경우 평균 임금의 66% 유지할 것입니다. 이것은 존키 총리의 약속인데요. 국민당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그 약속은 꼭 지킬 것입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전체 연금 지출액은 GDP의 4.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해도 연금 지출액은 GDP의 7%에서 8%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인데요. 프랑스는 GDP의 12.5%, 호주는 12.3%, 일본은 8.8%, 독일은 10.7%를 연금으로 지출하고 있는데요. 뉴질랜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거죠. 저희 국민당은 미래에도 연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도록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경제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어르신들을 잘 서포트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당은 강력한 경제성장 정책을 펼치면서 지속적으로 연금을 인상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연금은 22%나 인상했는데요. 12%의 인플레이션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국민당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신다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경제가 발전하면 월급이 인상되고 연금도 또 오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이 노년을 여유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밝은 미래와 관련이 깊습니다. 여러분, 슈퍼 골드카드 아시죠? 저희 국민당은 경로 우대 카드인 슈퍼 골드카드의 할인 혜택을 계속 늘릴 계획입니다. 국민당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370만 달러의 예산을 더 늘렸고요. 총 예산은 1,8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슈퍼 골드카드를 호주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호주와 상호 협정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호주의 슈퍼 골드카드를 가지고 가시면 호주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교통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에게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총리의 약속입니다. 국민당은 앞으로도 슈퍼 골드카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일해 오셨습니다. 어르신들이 노년을 여유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멜리사의 약속도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